안녕하세요. 잼코치입니다. 오늘은 하이클리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하이클리어가 잘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입문자분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하이클리어 잘안 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이클리어를 높고 멀리 칠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명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라이더 티셔츠와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스텝과 스윙 연습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의 순서와 스텝할 때 발의 모양, 팔의 모양, 스윙하는 법을 자세히 봐주세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의 순서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오른발이 나가는 방향으로 오른발은 열어만 주시고 왼발이 그 오른발을 교차하듯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오른발을 열어주시면 스텝은 끝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윙입니다. 스윙 자세는 손이 귀에 가깝게 만들어 주시고 팔꿈치의 높이는 어깨 높이입니다. 스윙 자세와 스윙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자세히 나와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스텝을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리고 공을 어디에 두고 쳐야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위치는 내 마지막 스텝, 오른발의 위치와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습하실 때 마지막 오른발이 공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사진처럼 오른발과 공의 위치가 수직이어야지 편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점은 내 머리를 기준으로 1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을 최대한 쭉 펴주시면서 라켓 끝으로 천장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크게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왼쪽 스텝에 대한 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발 스텝이 발이 열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디뎌주셔야 합니다. 왼발을 열어주시게 되면 몸이 흔들려서 오른발이 뒤로 빠르게 빠지는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왼발에서 라켓을 빼면서 골반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더 공을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 클리어 스텝의 경우에도 오른발의 위치는 공과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이 공을 따라간다면 타점 잡기가 더 쉽습니다. 타점의 경우 오른쪽과 반대로 11시 방향입니다. 왼쪽의 경우 타점이 절대 1시 방향으로 넘어오지 않게 주의하셔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스텝과 스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열고 가는 모습과 팔을 만드는 모습을 자세히 봐주세요. 왼쪽 스텝과 스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자세히 봐주세요. 첫 번째 왼발과 두 번째 왼발의 모양, 골반이 열리는 타이밍을 자세히 봐주세요. 지금까지 양쪽 하이 클리어를 하는 중요한 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팁들을 한번 보시고 레슨을 받으신다면 좀더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보셔서 눈에 익히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계실 겁니다. 화이팅! Thank you.